쌍라이트로 가야 되겠다. 아이고야. 어우, 엄청 뜨겁겠는데? 오, 씨. 아우, 뜨거워. 마늘이 맛있을 때긴 어? 뜨겁다, 조심해라. 와, 수영하고 비 오는 날 먹으니까 더 맛있네, 이게. 와. 마늘 먹어봐, 마늘. 요즘에 마늘 맛있을 때요. 이런 게 피를 맑게 해주잖아요. 피를 맑게 해주고 정력에 많이 좋은 거 아니야? 나 형이 말 들어야죠. 와, 이거 갓 지어서 밥이 그러니까 갓 지은 밥이 너무 맛있어. 네. 국물. 와. 아, 여기서 평상에도 낮잠은 필수 코스로 자야 된다. 그럼. 딱 바람도 안 쐬면서 산들바람 딱. 그렇지, 그렇지. 오래된 거라서 바람이 안 쐬단 말이야. 그 선풍기는 딱 좋을 것 같아. 예. 똑같이 사인 하나 부탁하려고. 알겠습니다. 아, 옥수수 먹고. 잠깐만. 여기 이름이 뭐죠? 요 계절 그리기. 아, 계절 그리기. 감사합니다. 비가 오니까 술이 한 개도 안 차네. 그래? 쌍라이트로 한번 가볼까? 그래? 딸은 안 쓰니까 쌍라이트로 가야 되겠다.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? 아이, 비 오고 좋잖아. 아, 오늘 시원하게 여기 술 땡기는 날이네. 와, 뒤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온다. 아, 나 이런 날이 좋아.
비 올 때 술이 그냥 쫙쫙 들어가지. 어이구야, 이거야. 장난 아니네. 근데 난 이런 날이 왜 좋지? 저희 아버지도 비 오는 날 좋아해요. 나는 왜 그러냐면, 네. 옛날에 운동할 때, 네. 학교 다닐 때 그 정구 선수였다 그러잖아. 테니스랑 비슷한 거. 네. 하늘만 보고 있어서 운동하기 싫어갖고. 비 오면 운동 안 하거든. 좋네. 야, 아스팔트가 이제 올라올 것 같은데. 참네. 야, 인기 많네. 인기 많다 많아. 수박이랑 이 수박도 요즘 비싸. 와, 광수동에 또 수박이랑 이 강냉이랑. 아니, 내가 사인했으니까 나만 먹어야죠. 뭐? 너는 우린 하나? 우린 하나 하면서 지가 사인했다고 지가 다 먹어 그냥. 와. 아. 야, 또 먹어요? 아우. 와. 이렇게 먹을 때는 내일은 없어. 잡지 다이지. 아, 오늘 좋았네. 오. 와. 표정이 왜 그래요? 아, 졸려. 시간도 얼마 안 되는데. 요 들마루에서 한 점 자고 내려갈까? 자야 되겠다, 일단 좀. 부르라고! 뭐 하는 거야, 진짜? 아니, 잠 좀 제대로 잘 나랬더만, 잠도 못 자게. 그러니까 잠깐 좀 잠자는데 장난을 치냐고. 뭐? 유튜브는 누가 찍냐고. 아, 이런 거 아니라도 찍고 많아. 근데 잠자는데 왜 그러냐고. 그러면서 또. 아, 나빠지다. 내가 이거 찍으면서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. 뭐? 이렇게 깜짝 놀라는 것보다. 깜짝 놀랐을 때는 형이 화를 적게 내고 영어로 볼 때 진짜 화를 좀 많이 내는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좀 더 그러니까 야들야들하면서 좀 더 이게 억신 게 하나도 없어. 연예인으로 치면 건치 연예인인 거죠. 이가 주실만하다. 진짜 맛있다 이거. 그 향에도 없어 그지. 기계로 발라먹는 것 같네. 기계로. 아, 뭐 기계로 발라먹는 것 같아. 강냉이. 안녕하세요. 미키나트 조카 예언이에요. 그래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